생선이나 이렇게 말린 그 어패류 같은 경우에 염분이 굉장히 많이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염분 함량이 높은 것은 칼슘의 배설을 오히려 높일 수가 있어서 실제 체내에서 흡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하실 때 최대한 이제 염분 섭취를 낮출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고,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